배터리가 0%에서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또 찍습니다. 근데 이 6코어 화분으로 시연하려니까 이미 있는 거를 재활용하려고 해서요. 얘를 보여드릴게요. 이 깔망을 깔고요. 그다음에 세척 마사표를 깔아요.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, 여기 분갈이용 향토 대 이제 펄라이트를 3대1로 섞은 예, 관엽식물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얘가 벌레 먹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, 그대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제부터는 저쪽으로 옮겨가서 6호 화분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요 유기질 필요요. 개분이 주성분인 거니까요. 이게 뿌리파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원상지일 수도 있겠죠. 나는 피해를 별로 안 주니까 얘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뿌리 소독한 이거를 이 물을 일단 버리기 아까우니까 잎사귀 꽃은 빼고 다 소독하겠습니다. 뿌리를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이것들 보면은 약한 거. 얘들이 활발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좀, 펼쳐주려고요. 저는 언제나 뭐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배송된 것 자체가 흙을 다 빼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. 다 빼고 흙을 갖다가 다 버려요.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흙은 재활용하지만 남이 한 거는 또 그분들의 방법이니까 다시잖아요. 굉장히 긴데요. 이거를 제가 잠시 또 중단하고 정리하고 자르고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뿌리들은 다 잘라버리겠고 얘를 완벽하게 펼쳐놓겠습니다. 뿌리의 속 여기까지 다 일단 똑바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. 뭐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똑바로 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뿌리가 이렇게 긴 거를 가위를 소독해서 화분의 이은 너무 기니까 일 자르겠어요. 생장점이 잘려나가지만 아깝지만 애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니까 얘도 상당히 긴데 이 정도 자르고 다시 소독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려나간 뿌리고요. 일단 침지 소독으로 뿌리를 단면을 소독하고요. 그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방법으로 소독하겠습니다.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요. 뭐 사실은 저 꽃이 상할까봐 확 담궜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물로 닦아야겠죠. 일단 이 잔여물인 뿌리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. 물로 소독합니다. 아니 깨끗이 닦습니다. 줄무늬 군자란이라고 해서 샀어요. 근데 사면서 배송된 이런 거 보면 빨간 이 열매 저게 씨앗인데요. 군자란의 씨앗을 저도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저렇게 색깔이 빨갈 때까지, 그러니까 다시 꽃봉오리가 올라왔다는 거는 1년이 됐다는 거잖아요.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고요. 그 전에 씨앗을 심어봤는데 뭐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군자란 씨앗은 안 나나 했는데
제가 조금 빨리 이제 열매가 초록색일 때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다시 또 시도하겠습니다. 얘를 일단은 심고요. 여기다 뿌리를 넣어봐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머지 저렴 상토를 넣겠습니다. 이거 상토, 브라스펄라이트,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죠. 안 보이게 찍히네요. 한 손으로 들고 찍겠습니다. 이렇게 집어넣어요. 잠시 제가 더 넣을게요. 반대로 젖혀서 계속해서 더 넣습니다. 흙을 어느 정도 넣었으면 그 다음은 다시 작은 유기질 비료를 또 넣습니다. 저는 그리고 흙을 다시 일정하게 엎은 다음에 차로 먹으라는 계피가루를 저는 안 먹고 이렇게 화초 분갈이 할 때 합니다. 이쪽 방향이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엎고 그리고 다시 또 흙을 넣습니다. 계피가루를 넣고 다시 또 상토와 펄라이트 섞은 걸 넣은 다음에 사실 총체벌레 때문에 사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벌레들을 제거한다는 총진싹 그 총진싹을 또 넣습니다. 사실은 아직까지 이거는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벌레들이 너무 싫으니까요. 하고 요 늪이까지 상토 대 펄라이트 3:1로 한 거를 넣습니다. 잠시 또 중단하고 제가 저 혼자서 할게요. 촬영은 왼손 들고 오른손에 하려니까 힘들어서요. 그래도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분갈이용 상토 대 펄라이트 새 거를 넣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대로 못 찍어서 삼각대를 놓고 찍어야 되는데 삼각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일하다 말고 찍어가지고요. 그러면 이 높이까지 누르지도 않고 찌르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발로 잡고 찍겠습니다. 이렇게 이 똑같은 화분하고 똑같은 높이가 되도록 상토를 심고요. 아니 상토를 넣고 이제 물 주기를 첫 번째 할 겁니다. 물론 제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는 그러니까 얘라는 게 화초요. 화초 이 군자란 줄무늬 군자란이라는 건데 잎의 모양에 줄무늬가 있는데 저는 줄무늬가 색깔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얘를 올리면서 여기 중심부를 먼저 물을 이렇게 줘요. 살살살 얘는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흙은 내려가고 너무 올리다 보면 뿌리가 빨리 나오는데 그럴 땐 다시 또 덮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다시 같이 내려가요. 그러니까 가운데만요, 일단. 그러면서 얘가 방향이 좀 이렇게 앞뒤 좌우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중앙으로 가게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동해 봅니다. 여기 뿌리 보이죠? 여기. 안 찍히고 있네. 여기, 뿌리 보이잖아요? 그러면
여기 정도의 그 화분 높이가 될것 같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. 이렇게 보내면서 흙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. 이쪽으로. 그냥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. 저도 뭐 누가 가르쳐 준거 아닙니까요? 배운 바 없습니다.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,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고요.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. 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. 96년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은 초등학교고, 95년까지는 국민학교였습니다. 저는 국민학교 때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른쪽이, 왼쪽에 치우쳐 있네요. 이렇게 막. 그래도 또 해보려고 노력해야죠. 이렇게 흙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보면서, 물로. 첫 번째는 이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나서 저는 또이또 규칙들이 30분 지나서 다시 한번더 30분 내지 1시간 뒤에 물을 다시 한번 줍니다. 지금 물 그러니까 물을 주다 보니까 흙이 벌써 1cm 정도 밑으로 내려갔죠. 이런 물을 위에서 줬을 때도 그 물의 높이를 화분의 위상은 아니잖아요. 저 처음에는 이만큼 물의 깊이만큼 덜 흙을 줘서 더 많이 깊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뭐물 쑤시고 그러면 뿌리가 다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. 아이들이 제 새끼들 같아서요. 일단 첫 번째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시겠죠? 이렇게 주고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또한번 주고요.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완전히 안정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잎사귀까지 하나하나 깨끗이. 근데 꽃은 물 주지 마시고요. 나머지 잎사귀들 다 깨끗이 하고. 두 번을,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줬고요. 30분에서 1시간 뒤에 또한번 물을 주면서 균형을 다시 잡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잎사귀까지 다 주면서 그 분갈이 끝입니다. 근데 거기까지는 시원해 안 해도 되죠, 여러분? 이두 열매는 다시 이걸 잘라서 제가 씨앗을 심는 과정을 다시 저기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군자란 분갈이였습니다.